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스리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바로 지지난주에 했던 탄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탄을 한번 즐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전우 초대 이벤트, 이게 핵심입니다. 자, 기존 회원님 전우를 초대하고 다양한 혜택을 누리세요. 초대 코드 발급하기, 이걸 누르면 제가 이렇게 초대 코드를 발급할 수 있을 거예요. 초대 코드를 발급하여 전우를 초대하세요. 자, 초대 코드 발급하기 이렇게 하면 초대 코드가 발급되었습니다 라고 뜨네요. 그럼 9721249 라는 숫자가 이렇게 딱 뜨죠.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이벤트 들어가서 초대 코드 입력하기에 제 코드 9721249 이거를 저기 초대 코드 입력하기에 눌러주시면 제가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등록 좀 해주세요. 9721249 9721249 외우기 쉽죠? 그리고 하나 짤막하게 또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엄청난 쿠폰이 있어요. 바로 프리미엄 무기 상자라고, 이 쿠폰 번호를 등록하면 무기를 받을 수 있어요. 엄청난 무기 DC.TAH에 이렇게 등록을 하면 저는 제가 이미 사용을 했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려고 저는 이미 제가 사용을 해서 이게 우편함에 요런 식으로 짠! 이거 보세요! 27 두 번째 이벤트 쿠폰! 와, 이렇게 해서 프리미엄 무기 보물 상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꿀스? 여러분들 빨리 등록하세요. 전에 클랜 만들었었잖아. 27! 아, 클랜명 27 개멋있다, 인정? 아, 지금 클랜이는 몇 명일까? 짠! 와, 160명! 여러분들! 160명이고요! 클랜이는 27! 많은 가입 부탁드릴게요. 클랜이는 27! 자, 일단 첫 판은 그냥 손풀기로 침대 스매치로 가볼게요. 방 만들겠습니다. 들어오실 분들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게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고고세빵. 자, 갑니다. 짠. 좋아 좋아 좋아, 1킬 좋아. 점프해서 내려가고. 좋아, 우리 팀 잘한다. 야, 우리 팀 겁나 잘하는데 근데? 야, 이거 뭐 거의 기지앞까지 왔어. 우리가 기지앞까지 점령했어. 죽어 죽어. 그렇지. 나이스. 나 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지금 점프하고 세월이야. 뭐야, 아니 무슨 하늘에서 람보 쓰면서 떨어져. 겁나 웃기네. 한번 나도 다시 점프해보세요. 보자. 자, 점프하면서 갑니다. 하나 둘 셋 짠.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짠. 아, 이런 식으로. 아닌데, 저분들 왜 이렇게 높게 뛰어. 겁나 대박이네. 죽어 제발, 죽어 제발, 죽어 죽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굿 굿. 가자 가자 가자, 다 잡을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맵 어디야 이거? 어, 맵 굉장히 어려운데? 아, 뭐야, 어디 쏘는 거야? 어, 맵 어려운데 이거? 어디지? 아, 여기구나. 아, 우리 집인데? 어, 저거 뭐예요? 우와, 저 뭐예요?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지금 여태까지 PC 화면을 보면서 했단 말이야? 모바일 화면 보면서 한다. 좋아 좋아 좋아. 에임 좋아졌어, 갑자기 좋아졌어. 그렇지. 1킬 2킬 3킬. 이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레전드 수류탄도 한번 던져볼까요? 야, 진짜 수류탄 킬 한번 해보자. 호잇. 하늘에서 터져버렸네. A few moments later. 어, 어디야? 아, 내가 이거 이길게. 내가 이거 꼭 이길게. 아까워. 바바바바바바. 아, 엄지척. 자, 여러분들 이번에 할 컨텐츠는 추격자 팀 대 도망자 팀, 추격자 대 도망자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면 우리 팀이 상대 팀을 칼로만, 칼을 들고 잡아 죽이는 거예요. 술래잡기처럼. 뭔 소린지 알죠? 우리 팀 총 쓰면 안 돼요. 상대 팀도 총 쓰면 안 돼요. 상대 팀은 칼만 들고 도망가셔야 됩니다. 우리 팀은 칼 들고 쫓는 거고,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판은 반대로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팀이 추격자고 상대 팀이 도망자입니다. 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칼 들어주시고요 다들. 어, 겁나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가봅시다. 내가 봤을 때 어디 숨어 있을 거야. 이런 데 숨어 있어. 어, 안 숨어 있네. 아야, 0킬이야. 0킬은커녕, 아니 킬은커녕 그냥 적 한 번도 못 봤어. 안 되겠다. 필살기 쓴다. 자, 방송을 보고 있는 상대방,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비거점으로 오세요, 당신들.
이것저것으로 오세요. 어, 저 있다, 저 있다. 야, 누구야? 왜 날 때리면 안 돼? 당신 도망가는 거야. 칼전 아니라고. 도망가는 거라고. 나 때리면 안 되지. 죽어. 어, 날 때리려고 해. 어, 기억할게. 당신 기억할게.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뒤에서 진짜 리얼 하색! 하색이! 아 쫓는 거 이거 왜 이렇게 웃기냐? 아 이 사람 진짜 귀엽긴 해. 편안하게 끝내주마. 이 사람 큰 검 들고 쫓는 거 진짜 너무 웃긴데? 와 이 사람 겁나 잘해. 이 사람 따라가야겠다. 자 이 마판은 칼전으로만 진행을 할 거고요. 칼전 찍어버리. 이거 잡기 왜 이렇게 어렵냐? 야 빡친다고 총 들지마. 어 저 사람은 삽 들고 있네. 무기가 삽도 있구나. 일단 이 사람부터 제치고. 이 사람 잘하네. 무빙 신의 한수. 아, 무빙 엄청난데 이분? 이분 신의 무빙인데? 진짜. 와 이분 신들렸는데 무빙이? 와 이분 무빙 미쳤다. 야 이번 판은 좀 비슷비슷한데요 여러분들? 7대6이네 지금. 찍기도. 아 까비. 찍기! 찍기! 찍! 아 상대팀 갑자기 잘해. 어쩔 수 없다. 그냥 배워. 아 남은 킬 쏘 킬! 마무리는 내가 할 것이다! 이 킬은 나의 킬! 아무도 안 죽네. 계산은 되게 멋있는데 그치?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탄 오늘 방송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제가 아이디어를 구상해가지고 칼전 그 다음에 추격자 팀 도망자 팀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다음주 16일 4월 16일에 여러분들 4월 16일에도 문화사품권과 다이아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문화사품권 이벤트는 이미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문화사품권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다음주 16일 자 이거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탄 좋았어요. 빠바.